안녕하세요. 드림 지게차예요. 오늘은 제 이제 지게차를 주차해 놓는 곳에 카센터가 있는데 그곳 카센터에 카리프트를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게차 사무실 근처예요. 지금 이곳에 이제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인데 조금 장소가 안 좋죠? 그래서 저 화물차를 최대한 붙여놓고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저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 곳 그쪽에 이제 카센터가 있거든요. 자, 이제 이곳에 하차를 합니다. 지금 아직 식당이 문을 안 연 시간이에요. 식당이 문을 열게 되면은 민폐가 되니까 빨리 빠른 시간 안에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360도 영상에서 뽑아낸 그 화면이거든요.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신 분들도 많대고 저도 아직 적응이 덜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영상이 길어요. 그나마 길었던 영상을 조금 빨리 돌려서 반으로 줄인 거거든요. 뭐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또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라도 또 빼놓으면 그렇잖아요. 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3분 정도 되는 영상이에요. 뭐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영상이지만 지루하면은 스킵하면서 보셔도 되고 그것도 지루하시면 그냥 좋아요만 누르고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는 차가 안 다니는 곳으로 이동을 하죠. 이렇게 이동을 해서 바로 이곳에다가 리프트 설치할 거예요. 가장 필요한 자리에다 이제 하차를 해놓으면 되죠. 지게차는 하차까지만 하면 됩니다. 하차까지만 해놓으면은 설치는 이제 이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죠. 지금 이제 동영상을 현재 이렇게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많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블랙박스 영상과 액션캠 영상도 간간이 제가 올려 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동영상도 제가 꽤 많죠. 많다 보니까 거의 안 해본 일이 없죠. 지게차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해봤는데 다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다만 항상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일 같아도 다 다른 일이라는 거. 카리프트 하차하는 영상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굉장히 많다기보다는 꽤 여러 개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영상이죠. 이 360도 영상에서 뽑아낸 영상들은 그냥 전체적인 걸 보여주는 거지. 전체적인 거, 지게차가 일을 할 때 전체적인 영상을 보여주는 건데 보면은 좌로 우로 뭐 좀 어떤 때는 러저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3D 아니 VR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뭐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편집이 이게 쉽진 않습니다. 좀 귀찮죠? 자, 일단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자재는 이쪽으로 갖다 놓고 여기로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또 다음 거 하차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꽤 많이 다니죠? 이곳이 이렇게 차가 많은 곳이 아니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능거 IC가 개통이 되면서 굉장히 차가 많아졌어요. 복잡해진 곳입니다. 아주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복잡해진 곳이에요. 제가 처음에 지게차를 이곳에 주차를 해놓을 때만 해도 한가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게차뿐이 아니라 자동차를 주차할 곳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주 그 공간이 많이 없어졌어요. 복잡한 곳이 돼버렸죠.
정신없이 차가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뭐 양이 많진 않은데 딱 리프트 한 대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하차를 해서 필요로 하는 곳 가장 가까운 곳에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시키는 대로. 제가 뭐 리프트를 많이 내려왔다고 해도 이분들만큼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차근차근 하나씩 내려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재밌습니다. 다른 분들은 재미없으셔도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걸 한번 본다고 생각하고, 이게 처음 저 영업용 지게차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문의를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이런 영상조차도 귀했어요. 어떻게 지게차 작업하는 거 보고 싶어도 볼 데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차를 하고 있죠. 이 장비들은 다 쇳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정밀한 그 부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천천히, 서두르면 절대 안 되겠죠? 천천히, 시키는 대로 천천히 작업을 해줘야 돼요. 충격받지 않도록 내려놓을 때도 천천히 내려놓고요. 자, 이렇게 나왔죠? 리프트 한 대 분이지만 이렇게 분해를 하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자, 지게차는 언제든지 안전운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 무조건 안전을 우선으로 작업을 해야 되죠. 안전하지 않은 곳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으면은 화물차를 방향을 이동해서 안전한 곳에 세워놓고 하차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속도를 2배속으로 빠르게 했기 때문에 주위에 이제 지시하시는 분들 말하는 게 이상하게 들리죠? 그 생생한 그 현장의 소리를 다 들려주기 위해서는 속도는 빠르게 하고 소리는 느리게 하면 되겠지만 그럴 경우 또 싱크가 안 맞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위의 소음은 많이 배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려놓고 화면이 빙글빙글 돌아가네요.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깨달은 게, 역시 지구는 둥글구나. 지구는 둥글다는 거 이렇게 증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죠? 조금 이제 다음에 영상을 찍을 때는 이제 좀 엑기스만 또 뽑아서 지금은 이제 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리프트 한 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여드려도 별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풀 영상으로 속도를 빠르게 해서 보여드리는데, 이제 요 다음에는 영상들을 좀 짧게 임팩트 있는 거 그 중요한 부분만 해서 짧게 짧게 영상을 만들 생각이에요. 뭐 생각, 아직까지 생각일 뿐입니다. 물론 그렇게 실천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보셔도 되죠? 지금 이제 저기에 제 구사리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저거 나중에 꼭 챙겨와야지. 구사리 못 챙기면은 한 시간 일한 거 도로함이 타블이 돼버리죠. 요새 구사리 값도, 구사리라는 게 그 체인이죠. 체인, 체인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체인 그러면은 또 이것과 조금 다른 걸 두고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조금 헷갈릴 수 있어갖고. 보통 이제 구사리라고 하는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낙하산줄이라고도 하고, 뭐 정확하게 따로 부를 만한 게 마땅히 없습니다. 체인이라 그러면은 뭔가 조금 의미가 좀 틀려요. 일반 체인하고는 이게. 그래서 그냥 구사리라고, 일본말 같아요. 일본말 같지만 그냥 쓰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꾸 구사리 구사리 그러면은. 그 한국말 중에 구사리란 말이 또 있죠. 그거랑 또 같이 또 섞여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어쨌거나 우리 지게차 작업이나 도비라고 하죠. 중량물 다루시는 분들이 쓰는 이 체인을 구사리라고 한다는 거. 일반 체인하고 조금 틀립니다. 자, 이렇게. 뭐 특별히 다른 말로 뭐라고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쓰는 말도 아니고, 그거 쓴다고 해서 제가 또 일본 사람도 아니지만 일본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뭐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구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사리라고 하는 분도 있고 구사리라고 하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단단한 체인이에요. 쇠사슬이죠. 굉장히 단단하죠. 보통 3톤, 한 줄일 때 3톤 정도 되니까 두 줄이면 6톤 이 정도의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여태까지 제가 그 끊어먹은 적도 있어요. 제 동영상 찾아보면은 어떤 화물차 군환하다가 그게 끊어진 적도 있는데 거의 끊어지질 않죠. 웬만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끊어진 것은 이게 미국산이나 일본산을 많이 쓰는데, 그 중국산도 있습니다. 중국산이 가격이 싸거든요. 싸다 보니까 중국산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중국산이었던 것 같아요. 고리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 쇠사슬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뭐 그게 끊어질 정도면 어쨌거나 굉장한 힘을 가한 게 되거든요.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구사리가 끊어지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끊어지면서 줄이 튀어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사고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기계 작업할 때는 제 그 장비를 안 쓰는 게 좋죠. 사실은 그 이제 중량물 작업하시는 분들이 좋은 장비를 갖고 다니세요. 저희보다 더 좋은 장비를 갖고 다니는데 그분들 장비를 쓰는 게 맞아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사고의 원인이 구사리가 끊어져서 사고가 됐다 그러면은 또 어떤 책임의 소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사리를 뭐 되도록이면 제 걸 안 쓰고 도비와 같이 중량물 작업할 때는 그분들 장비를 쓰는 게 좋죠. 그러니 가끔씩 군환 작업을 할 때 이게 없으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게차는 굉장히 이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컨테이너를 세로로 뜰 때도 필요한 게 구사리고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구입하실 때 되도록이면은 좋은 거, 돈이 좀 비싸더라도 미제나 일제 같은 걸 구입을 하세요. 요즘 중국산 구사리가 기술이 좋아져갖고 뭐 그래도 오래 쓰긴 하지만 단 한 번 끊어졌을 때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한번 사면은 거의 영구적인 거 아닙니까? 잊어먹지만 않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쓰거든요.
아예 처음에 투자를 할때 조금 비싼 걸 사도록 하세요. 비싼 걸 사서 오래 쓰는 게 낫죠? 사고의 위험도 많이 줄어들고요. 자꾸 잊어먹습니다. 저도 이게 한 대여섯 개 됐던 것 같은데, 현재 지게차에 갖고 다니는 것은 올바른 거두 개랑 끊어진 거 하나 이렇게 갖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네 개까지 가지고 다녔었는데, 다 잊어먹은 거죠, 뭐. 이 구사리랑 슬링바 한두 개 정도 갖고 다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써요. 멀리 있는 거 끄집어낼 때도 쓰고, 뭔가 매달았다 할 때도 쓰고 많이 씁니다. 이제 옷을 이제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면 되죠. 요거는 뭐, 대포뜨기라 그러죠? 대포뜨기. 세로로 길게 뜨는 거. 이거는 이제 많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지만, 항상 이 작업할 때는 차근차근히, 내가 아무리 많이 했다 그래도 밑에서 지시해 주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지게차가 굉장히 길어지죠. 회전할 때도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저 파이프 같은 거 대포뜨기 할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을 묶는 게 좋다 그랬죠? 더군다나 지하실 같은 거 내려갈 때는 비탈길을 내려가거나 막 회전을 많이 해야 될 때는 그게 파이프가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을 묶으라고 그랬는데, 현재 이곳은 평지죠? 평지. 평지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죠.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묶어도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회전만 하지 않으면 되죠. 지금 이거 화면이 거꾸로 돌아간 것 같아요. 편집할 때는 분명히 저 위에 부분을 기준으로 했는데, 또 동영상이 어떻게 이제 편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360도니까 어느 방향으로 보더라도 뭐 위에서 보는 거니까 크게 또 어렵지 않으시죠? 긴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은 그 누가 말씀하셨는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제가 했던 일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봐가면서 또 그것을 편집하다 보면은 굉장히 지루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요. 그러면 뭔가 조금 잘못됐어도 그냥 스스로 제가 그걸 용서를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게 허다하죠. 조금 영상이 짧으면은 제가 다시 편집을 하고 싶을 정도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저도 이제 동영상은 아마추어잖아요. 지게차는 제가 프로지만 동영상 편집은 아마추어가 틀림없습니다. 자꾸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아마추어예요. 뭔가 동영상을 편집해 놓고, 그 글을 쓰시는 분들은 탈고한다 그러죠. 원고를 다 썼을 때그 탈고하는 느낌. 그러나 이제 지게차는 동영상을 다 만들어 놓고 났을 때 어떤 뿌듯함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미진함이 있다 그러면은 계속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뭐 수정해서 다시 또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 스스로 저한테 타협점을 찾아갖고 그 동영상을 올려버리는 거죠. 자, 오늘은 이것은 위에서 본 화면, 드론샷이죠? 드론샷. 드론은 아니지만 드론샷처럼 공중에서 본그 화면입니다. 이런 경우 뭐, 사실 뭐 위아래가 따로 있진 않죠? 위에서 보는 거니까. 자, 요 다음에 점점 영상이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만 하차하면은, 요거만 이제 제자리 갖다 놓으면은 오늘의 작업은 끝이죠. 무사히 끝나면은 최고로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요때 이제 마지막 작업, 요 발 빼면은 이제 마지막이죠. 가장 이제 기분이 좋은 순간이죠. 요 발 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순간이기도 합니다. 항상 마지막을 조심하라 그랬죠. 항상 마지막을 조심해야 돼요. 자, 조금 자리가 안 맞았습니다. 위치가 안 맞았거든요. 자, 현재 이곳 리프트는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다 완성이 됐어요. 조립이 다 끝나갔고, 뭐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제 위치에 조립이 다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날 이렇게 한 타임 약간 초과를 했어요. 초과해서 하차를 해드렸습니다. 뭐 좀 제가 엄밀히 따지면 이거 오늘 두 타임 받아도 되거든요. 두 타임 받아도 되는데 제가 또 가끔씩 가는 카센터고, 저기가 바로 저기 화물차 위에 서 있는 데가 바로 제 지게차 주차해놓는 곳이잖아요. 한 타임으로 마무리 졌습니다. 내려놓으면은 정말 마지막이죠. 저 구사리 꼭 챙겨서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사리는 챙겼군요. 벌써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곳 카센터도 이제 완전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작업 하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